안녕하세요. 노래랑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시 한 반경 됐습니다. 저녁. 이 차가 마지막이 될까요? 모닝 구형입니다. 2009년식. 키로수는 11만 4,400km 정도 탔습니다. 자, 이 차가 왜 들어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원인이 있는 걸딱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잘안 보일 겁니다. 저기 밑에 에어컨 컴프레셔하고 크랭크 프리 쪽 벨트 쪽에 녹이 이렇게 주황색처럼 싹 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안 보이죠, 이게. 카메라라서 이게 잘안 보이네요. 조금 보이십니까? 조금 보이시죠? 저 녹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랭크 플리 쪽에 고무하고 쇠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아마 살짝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이 이제 묻어 나오면서 시동을 키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삐삐삐삐 끼기기기 이런 소리가.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자, 오른쪽에 있고 이게 크랭크 풀입니다. 이렇게 녹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시뻘겋게 묻어 나오죠. 자, 묻어 나오고 있어요. 자, 원인은 자, 요 크랭크 풀리.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거나 시동을 켰을 때 엔진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에 따라서 에어컨 컴프를 켰을 경우 벨트에 압이 걸립니다. 약간의 당겨지는. 그러면서 크랭크 풀리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녹이 이렇게 벌겋게 나와 있어요. 주황색처럼. 요거 작업할 겁니다. 보시면 크랭크 풀리. 이건 신품이고 이건 고품이에요. 이렇게 분리시키면 표시가 나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녹이 싹 쓸어서 나오죠. 고무가 약간 튕겨져 올라 있어요. 여기 있는 고무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도 여기 이런 데 보면 고무가 지금 찢어져서 그냥 붙어만 있는 겁니다. 이게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게 같이 따로 돕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따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벨트가 주황색 비슷하게 빨간 녹이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어컨 벨트도 같이 갈고 에어컨 벨트는 품번이 이렇게 97713-020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팬 벨트예요. 발전기 제네레이터 벨트. 이 벨트는 쓸 수는 있는데 같이 교환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는 김에 같이 갈아야지 여기에 같이 회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갈때 갈면 차주분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 벨트는 품번이 25212-02552. 요거 이렇게 세트로 교환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품으로 크랭크 분리하고 팬벨트, 에어컨 벨트 다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밑에서 본 거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게 저기 안쪽 게 팬벨트고요. 여기 파란 띠가 있는 게 이제 에어컨 벨트예요. 이제 깨끗하죠? 신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이제 작업은 다 끝나요. 이제 우리 차주분 마음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삑삑삑삑 소리 나서 아주 듣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조용하게 모닝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